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은 저희 라떼아트 온라인 강의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이 강의는 이제 OT로서 무료로 공개도 되긴 하지만 제가 찍는 목적이 라떼아트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집에 머신이 있거나 또는 매장에 머신이 있더라도 매장에서 연습을 할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분을 잘 아는 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옛날에 프렌치 프레스를 활용한 라떼아트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처음에 정말 어려워요. 저도 우유를 거의 진짜 10팩 넘게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거품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좀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재료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전부 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프렌치 프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거품을 낼수 있는 다이소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실제 조금 지저분한 게 실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라 그렇거든요. 이 제품이고 다이소 컵입니다. 이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좀큰 다이소 가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B컵입니다. 이거는 이거 안 쓰셔도 되고 다른 거나 저울 쓰셔도 돼요. 그다음 이거는 다이소 머그는 아닌데 다이소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머그컵을 구매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다이소 양념통입니다. 이 안에는 다이소 건 아니고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제티를 집어넣습니다. 네스퀵을 집어넣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제티를 쓰셔도 돼요. 네스퀵이 대용량이라 조금 더 저렴하고 저는 간편해서 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할때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우유를 붓고 얘를 뿌려서 에스프레소 느낌을 내도 되지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스틱커피, 이것도 다이소에서 요새 많이 팔더라고요. 조금 아깝지만 한번 연습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머신으로 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에 이 스틱커피 하나 정도를 우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유 필요하고, 우유는 여러분들 편한 거 쓰세요. 그 저지방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팀 피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수 있냐 연습을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컵에 따를 때 원래 우유를 저는 200을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에서 220 사이를 따라주시면 돼요. 저는 200 정량을 따라볼게요. 자, 200을 따르고 머그에다 옮깁니다. 그 다음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세요. 근데 전자레인지가 우리 건좀 약해서 2분간 했는데도 약하다, 안 따뜻하다, 그럼 더 돌리세요. 근데 보통은 2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2분간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왔고 뜨끈뜨끈합니다. 자, 이거를 프렌치프레스에 옮길 건데 그냥 옮기면 좀 흘릴 것 같아서 여기 피처에 옮겼다가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중요한데, 저는 위에서 8번에서 10번 거품을 내주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8번에서 10번 바깥 공기 진짜 넣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아래쪽에서 섞어주면 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혼합을 너무 많이 하셔도 문제가 되는 게, 혼합을 너무 많이 하면 얘가 너무 부드러워져서 우유가 안 뜹니다, 오히려. 그래서 실제 거품보다 더 심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8번에서 10번, 아래에서 40번에서 50번 정도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조절하면서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튀니까 앞에 뭐 까시고 또는 행주 같은 거 깔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아래서만.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잠깐 놔두고 얘를 미리 원래 준비하시면 좀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할게요. 스틱커피 하나를 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을 살짝 받아볼게요. 여러분 엄청 조금 받으세요. 저보다 더 적게 받으셔도 돼요. 그리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 초코 파우더를 엄청 뿌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뺍니다. 이렇게 빼셔야 돼요. 그냥 들면 안 되고. 거품이 나왔죠? 그 다음 여기다 옮겨요. 기울이고 하시면 좋아요. 기포가 안 생기게. 기포 좀 생긴 거는 깨줍니다. 그 다음에 잘 돌려주고. 자, 중요한 게 처음에 살짝 쏴요. 그럼 크레마가 만들어지거든요. 크레마, 오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폼이 두껍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풀어진 게 있었는데, 해보고 이거 조금 두껍네 내 생각보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10번 했더니 조금 두껍네, 그 다음에 7번, 6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섞는 거는 조금 비슷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저처럼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커피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더잘 나와요. 넣어주시고 파우더 뿌려요. 여러분 뿌릴 때 파우더 많이 뿌리세요. 그래야 좀잘 나오거든요. 뿌려요. 그 다음에 또 안정화 해주고, 거품이 약간 두꺼워요.
조금 두꺼워서 약간 둔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팁 알려드릴게요. 지금 두껍잖아요. 저도 지금 두꺼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고 폼을 약간 위에서 살짝 넣은 다음에 아래에서 이렇게 좀 깨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어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 옮겼다가 넣었다가. 이거는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풀어지거든요, 애들이.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시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아, 요 정도면은 그림 연습하기 딱 좋겠다.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좀 더 풀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물론 실제 에스프레소랑 우유랑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 제 경험상 충분한 연습이 돼요. 네. 이걸로 연습하고 커피로 하면은 어색해서 더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약간의 적응의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얘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이게 처음에 집에서 하는 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저도 이걸로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걸로 하다가 이제 가찌아 클래식 프로 가정용 머신을 사서 개로 했는데 얘로 한 거랑 그때 개로 한 거랑 연습할 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게는 만드는 것만 좀 빼고는. 그리고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도 열정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하시면서 이 강의를 봐야 정말 2배, 3배, 10배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머신으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속 우유랑 커피 쓰면 시간이 낭비돼요. 일단은 오래 걸려요. 비용 낭비보다. 그래서 한번 하신 걸로 섞어서 연습하시고 초코파우더 뿌려서 그렇게 해보다가 이제 한번 우유로 해보자. 그럼 이제 우유로 해보시는 거.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OT는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 이제 남은 1강부터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수준급의 라떼아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